안녕하세요, 슈리우스입니다. 네, 바야흐로 대덩크 시대를 맞이하여 오늘은 덩크 박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덩크는 SB죠. 네, 무조건 스케이트보드 SB입니다. 지금까지 뭐 여러가지 덩크들을 보여드리기도 했지만 사실은 SB 덩크가 가장 덩크 전성기를 이끌었던 덩크라고 볼 수 있어요. 자, 보시면 SB의 기본 보라색 박스입니다. 박스 제품 코드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박스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확실히 발매한 지는 좀 지났기 때문에 냄새는 많이 빠졌습니다. 자, 여러 사람의 손을 거치면서 더 빠졌겠죠. 자, 바로 나이키 SB 레이저 오렌지 색깔입니다. 네, 보시면 레이저 오렌지이지만 제 눈에는 약간 개나리색 비슷하거든요. 오렌지라고 볼 수 있나 싶을 정도예요. 그리고 심지어 들어간 색깔에 퍼플이 있는데 이 스우시가 퍼플인 것 같아요. 근데 퍼플보다는 좀 더 파랑이 더 진한 느낌의 남색 같은 색깔이긴 하거든요. 또 보랏빛도 도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사실 LA 레이커스의 어떤 시그니처 색깔 같은 느낌이 좀 있습니다. 상당히 프레쉬한 아주 상콤한 색깔입니다. 여러 채널에서도 이야기했고 저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덩크는 이렇게 SB 라인과 일반 라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SB 라인은 보시다시피 요 퉁퉁한 혀와 요 안쪽에 있는 요 밴딩, 요게 SB의 상징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 쉐입이 조금 달라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SB 라인으로 나오는 덩크들이 조금 더 색감이 있고 화려하거나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일반판은 좀 더 차분한 그런 느낌들이 많이 나오고요. 자, 덩크 보시겠습니다. 여분 끈으로 이 스우시와 같은 색상의 요 보라 파랑 끈이 들어있어요. 요거 이렇게 매줘도 괜찮겠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나이키는 요 스우시와 끈 요걸 같이 가져도 굉장히 예쁘더라 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아니면 요 노란 요 레이저 오렌지 색깔로 끈이 나와도 예쁠 것 같은데 일단 요렇게 끈이 하나가 달려 있습니다. 스우시 재질은 에나멜 같은 가죽이에요. 약간 반짝거리면서 매끈매끈하고 기스가 잘 날 것 같은 가죽이고 뒤에 이어서 요렇게 나이키까지도 이어져 있습니다. 요 재질 다 똑같아요. 그런 반짝이 재질이고요. 끈은 살짝 도톰한 우동끈, 납작끈보다는 두툼한 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SB 이렇게 텅에 붙어 있습니다. 이 신발의 킬링 포인트라고 생각하는 부분 바로 이 아웃솔인데요. 전 처음에 변색됐는 줄 알았어요. 근데 원래 이런 약간 아이보리 반투명 같은 느낌의 창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점이 또 이 신발의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굉장히 예쁘지 않나요? 저는 요건 색감이 정말 너무 마음에 들어서 네, 구매해봤습니다. LA 색깔과 비슷해서 이 라투시를 한번 꺼내봤습니다. 라투시와 바로 레이저 오렌지 덩크 좀 색감 차이가 있는가. 네. 이 LA to Chicago는 확실하게 이제 LA 색깔의 기반을 두고 나왔기 때문에 보라색과 노란색이 쓰였는데요. 보시면 노란색 색감이 좀 다른 것 같기도 하고요.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LA to Chicago 이 라투시의 노란색은 좀 더 탁한 노란색이어서 그런가. 네. 오히려 이쪽이 더 노란색 같은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이렇게 보시면 좀 어떤 LA의 느낌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미국엔 가보지 않았지만 저는 LA가 너무 가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 갈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꼭 LA로 가보고 싶습니다. 신발이라도 신어야죠. 이 덩크는 SB도 굉장히 이 실밥이 조악합니다. 지금 여기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만져봐도 이렇게 막 실밥이 두둑두둑 좀 튀어나온 데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뭐 퀄리티를 엄청 따지시면 사실 이 10만원 초반의 신발을 안 사셔야지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리셀가로 생각할 게 아니라 리테일가를 봤을 때는 이 신발은 딱 그 정도의 신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덩크로우 레이저 오렌지 신어봤습니다. 와, 너무너무 예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범고래를 살 바에는 네, 요걸 살 것 같아요. 물론 가격 차이가 좀 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덩크는 역시 SB가 이 귀여운 맛이 또 있죠. 아, 색감도 진짜 너무 잘 뽑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정말 약간 LA 레이커스의 어떤 그런 느낌이 좀 나요. 자, 네, 보시면 이렇게 네, 280을 신고 있어요. 저는 보통 에어포스 1 로우를 270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는데 그렇게 치면 10mm 업을 했고요. 네, 덩크 SB는 이 혀가 뚱뚱해요. 그리고 볼이 생각보다 넓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1업 정도 해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저는 발등이 좀 높은 편이거든요. 특히 아까 보여드렸던 그 밴딩이 여기서 이 혀를 꽉 잡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SB 덩크는 이 끈이 없어도 사실 이게 아마 크게 지장이 없을 정도로 이 밴딩이 되게 탄탄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 밴딩을 커팅해서 신으시는 분도 굉장히 많았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이즈를 좀 잘 고려하셔서 신으셔야 할 것 같아요. 신발이 크면 어떻게든 신을 수 있는데 작으면 아예 신을 수가 없잖아요. 발이 너무 아프고. 예, 제가 SB275도 신어보고 있는데 275는 저한테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이후로는 덩크는 무조건 덩크로우 SB는 280으로 가고 있습니다. 와, 정말 너무너무 예쁜데 사실 국내 발매는 안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외나 뭐 이제 국내 중개 플랫폼에서 구매를 하셔야 되는데 저는 진짜 적극 추천드릴 수 있는 제품인 것 같아요. 너무 예쁘고 산뜻합니다. 네, 저는 다가오는 봄 여름에 꺼내서 신으려고 생각 중입니다. 네, 이 신발을 보니 코비 브라이언트가 생각나는데요. LA 레이커스의 간판 스타였죠. Rest in peace, 코비. 잠시 코비를 생각해봤습니다. 네, 너무나도 예쁜 덩크 로우 레이저 오렌지. 여러분들께 강력 추천드리고 싶은 덩크 SB입니다. 그럼 이상으로 덩크 SB 로우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제발.